so you don't hurt me. 세월 지나도 난 변했지. 안녕하세요, 크로스 김혁권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저음을 조금 더 정확하게 낼 수 있게 여러분들이랑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. 예, 저음을 내려갈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소리가 밝아져야 합니다. 소리가 어두워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.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내죠.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밝게 두성을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소리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자, 여러분들이 보다는 조금 더 밝게 내는 게 유리한 거죠.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성대를 붙이셔야겠죠. 그리고 머리의 울림을, 피치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, 아 이런 발음들이 되게 어두워지시는데 오, 아 이런 발음들을 밝게 가져오셔야 돼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? 에나 이 발음은 박죠. 에이에다가 아나 어를 붙이는 겁니다. 에이아 똑같이 밝아졌어요. 아 발음이. 그렇다면 이 아 발음을 가지고 저음으로 내려가는 거죠.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에이아 유지입니다. 이렇게 어두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. 계속 유지하는 게 저음을 조금 더 명확하고 더 많이 내려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. 자, 한 번 더. 네.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 어두워서 이 소리로는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. 여러분들이 저음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선 성대를 붙이셔야 돼요. 아, 에, 이, 어, 우. 모든 연습의 기본이 되는 거죠. 아, 에, 이, 어, 우. 피치를 상악동과 눈에 가지시고 에, 계속 피치를 유지하셔야 되는데 이 피치가 에, 이렇게 다운이 되면 여러분들 소리도 피치가 다운이 되고 음정이 불확실해지는 거죠.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저음을 잘 내기 위해서는 성대를 잘 붙이셔야 돼요. 그러면 저음을 이용해서 어떤 노래를 하는지 한번 해볼게요. 고음 부분을 아 부르다가 저음으로 왔을 때 보통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이렇게 피치가 다운될 수 있는데 더 붙여서 성대를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명확하게 낼 수 있는 거죠. 더 아래로 다운되면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를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보다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확실하게 음정을 내고 더 명확한 노래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. 저음에서도 여러분들이 두성을 유지하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. 언제나 그대